2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리 안징을 TV, 인사이트 TV, 대박 영선 TV 들어오십시오. 지금 아주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아주 이름을 날리시고, 그 다음에 또 조희연 교육감님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서울시 교육청 대변인도 하시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과 함께 도봉의 대변인, 더 나아가 국민의 대변인이 되시겠다는 야무진 포부로 이렇게 이번에 추사표 던져서 지금 경선을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 오셨는데 인사는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인사를 해요. 아, 예. 인사 안 돼. 얼른 들어와야 네. 인사도 하지 인사를 못 해요 아무런. 방송 시작하면은 이제 시작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들어오거든요. 예. 짧게 하면 되죠. 네. 예. 저희가 오셨다고 이야기... 제가 이제 소개를 네. 시켜드리잖아요. 네. 살포시 웃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 우리 사랑하는 민주당 노회찬과 노무현의 정신으로 완전히 민주당을 더욱더 발전시키겠다는 치열한 각오로 비례대표 출사표를 던지는 우리 박영선 시사평론가님도 지금 대방연선 TV와 안징을 TV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공장 잘 보신 분들은 동접 17만이었을 때 제가 그 아나운서님 바뀌었잖아요. 그 안기령 앵커님이 도봉갑으로 전략공천 네. 가셔서 이제 도봉을 이신데 옆집군데 인연이 다 되네요. 새로운 아나운서님 왔어요. 김지은 아나운서님, 각지은인데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할 기회에 요즘 안징걸 TV, 임생식당 TV, 대박정선 TV를 운영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징걸입니다. 라고 했죠. 일부러 그랬더니 바로 채팅창에 대박정선 TV, 임생식당 TV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하는 분들 여러 분 있었어요. 오늘 구독자가 100명 늘었습니다. 덕분인 것 같아요. 100명 늘었습니다. 아니요, 기존에 지금 속도로 몇십 명 늘어요. 네, 네. 뉴스공장 때문에 이름 재밌으니까 네. 대박영선 TV 뭐지 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박영선 TV 그랬으면 사람들 안 갔을 거예요. 박영장관 TV라고 오해하고 안 갔는데 대박영선 TV니까. 자, 빨리들 네. 들으시오. 자, 박영선 평론가님 더 먼저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영선입니다. 일단 지르기로 했습니다. 네, 결심을 했고 무모한 도전이긴 하겠지만 대한민국을 바꾸고 민주당의 중심을 다시 잡기 위해서 네, 비례대표 출마를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렇지만 또 꼭 해야 될 일, 안징걸 소장님이 또 우리 일본군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 정신을 기리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 진상규명 끝까지 가는 수요시에 점심에는 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발언도 정말, 했고 벌써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안징걸 TV에 보면 여러분 오늘 수요 집회에서 우리 박영선 평론가님의 또 사자우를 그 구구 친일 매국 세력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훈계를 해주셨습니다. 화가 엄청났어요.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수요 집회에 1년에 한 3차례, 4차례는 꼭 조용히 가서 참석하고 오는데 대한민국이 모든 상식이 다 무너졌구나.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되는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집회 시 표현의 자유에 일본군 피해자들의 우리가 법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의 인권 그리고 피해를 널리 알리고 교육하라라는 게 대한민국 법에 되어 있는데 아니 이 수요 집회 시위를 방해하는 반대 시위를 뭐 5m 단위요, 3m 옆에 나란히 집회 시위를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아이들이 들어도 안 되는 귀를 막아야 될 쌍욕의 욕소리들 계속 하시는 진짜 막 욕까지 이 집회를 경찰에서 허가를 했다? 그리고 아니 스피커 데시벨을 낮추게 하든지 그 시간대에는 반대 방향을 보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같은 장소에 집회 시위를 허가를 한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112 항의 전화를 했거든요. 신고하고 저기 데시벨제에서 저분들 좀 이렇게 옮겨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1년 2년째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상식과 이 정의가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그 폐륜적인 집단 그리고 우리 민족의 아픔의 상징적인 피해자들인 고 전 세계가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기리고 있는 이 우리 대한민국 일본군 피해자 분들의 이
외침과 아직 살아계신 분이 생존하신 분이 아홉 분밖에 안 되셔요. 그분들 자체가 역사고 증거이신 건데 일본군들의 정쟁 범죄의 역사와 증거인 이분들의 뜻을 기리고 잊지 말고 끝까지 일본의 사죄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이렇게 처절하게 폄훼하고 조롱하고 욕짓거리를 하는 거를 표현의 자유로 이거는 보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도요. 전쟁 범죄에 대한 피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법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의 법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이 그 친일로 인한 피해자인데 이들에 대한 그 보호와 지원을 국가가 하도록 이미 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 국가 시스템 경찰 권력들도 이들을 보호해주고 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방치하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고 조롱과 욕설을 그냥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우리 아이들이 듣도록 그렇게 방관하고 있는 이 행정력들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죄송하고 이거를 계속 지켜내주지 못한 우리 민주당의 모습들에 대해 사죄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던 오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우리 수요집회 박인선 평론가님하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저도 발언하면서 잊지 말자 야채양 아니대 이체 양명주 술이 아닙니다. 이태원 이는 이태원 참사 체는 최상 억울한 최상병의 사망 양은 양평 고속도로 명은 명품백 뇌물수수 인사 개입 주는 주가 조작 건주 조작 잔고 조작 그래서 이체 양명주 이걸 많이 캠페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했고 그게 막 급조해서 뭐 뭐더라 홍친 특고수 홍친 특고수 홍범도 장군 잊지 말자 친일 매국노 4대 매국노 정권을 심판하자 특수활동비 110억 윤석열 한동훈 어디다 썼냐고 따지자 고발사주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이다 수요집회 계속 참여하자 뭐 이런 것도 하고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자 안지걸TV 인싸티TV 대박영생TV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모셨습니다. 도봉울에 출사표를 던지고 3월 6, 7, 8인가요 경선이? 4, 5, 6 4, 5, 6 3월 4, 5, 6 경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신이니까 굉장히 불리하실 텐데 그래도 안진걸TV 대박영선TV는 거길 나가야 안진다 거길 나가야 대박이 난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거기 나가야 인사이트가 생긴다 선거 승리에 그래서 안진걸 안지기에서 안진걸TV 대박을 터뜨리기에서 대박영선TV 그리고 엄청난 선거에 식견을 만들게 한 인사이트 TV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될 때도 큰 화제가 됐었고, 또 대변인실에도 아주 차분하고 꼼꼼한 논평으로도 유명했고, 우리 민생경립 공동사의 임세은 부대변인 시절에 또 선배 대변인으로서 맹활약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님과 함께 또 교육청 대변인도 하셨고, 이제는 정말 국민의 대변인, 도봉의 대변인, 이재명과 민주당을 함께 지키는 대변인 강민석 대변인 오셨습니다. 와,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와,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세요. 많이 박수 좀 쳐주세요. 요키님이 오경과 경선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경 의원님도 착하시고 좋은 분이지만 또 이 시대는 좀 더 묵직하게 투쟁하고 또 진보적으로 더 명하려는 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나가신 것 같고요. 강혜수님께서도 응원합니다. 단유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내 앞길 막는 자 입틀막. 아, 윤석열이 그런 짓 하죠. 안진걸 소리 왜 정치 안 하세요? 강민석 대변인 같은 분이나 박영선 대변인님이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제가 안 합니다. 저는 윤석열 탄원이라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저는요. 정신이 없어요. 아무 다른 생각이 없어요. 자, 대변인 인사 좀 자기소개도 인사 겸 자기소개도.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안 소장님이 좀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국민 대변인을 목표로 총선에 출마한 강민석입니다. 먼저 도봉 대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소개보다 저도 아까 우리 저 박영선 선생님 얘기를 듣다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이게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이유인데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그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붙일까요? 뺄까요? 뭐 저희가 여기서는 심의 대상이 호칭을 아닙니다. 뺄 때는 호칭 대상 아닙니다. 편하게 하세요. 그게 우리가 이게 폄훼 의미로 호칭을 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짧게 일종의 정치 대명사로 부르는 거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님을 DJ라고 부른 것처럼 네. 그 윤석열은 SH라고 부를 썽열이라고 하거나 SH로 하거나 네. 윤석열 해도 됩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친일 행각에 따른 이제 만행이 이제 관행화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윤석열 심판을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박영선 쌤 내일 저 비례대표 네. 출마 기자회견 네. 국회 소통관에서 12시에 있습니다. 네. 지금의 행운을 네, 잘 알겠습니다. 드실 거라고. 좋은 기운을 저희도 팍팍 드리고, 네, 네. 저도 그리고 드리고 또 파이팅 네.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들어가서 네. 우리 한번 네. 혼내줍시다. 네, 네. 강민석 대표님은 자기 소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끓어오르는 이 역사정의와 민족정기의 피로 먼저 이 친일 역대 이승만 박정희도 울고 갈 정도의 친일을 일삼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로 자기 소개도 잊어버렸어요. 다시 자기 소개. 네. 이번에 이번 오늘 있었던 만행은 대통령의 사주 및 배후 의혹에 의한 것이다. 배후 의혹을 제기하고 제 소개에 다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쨌든 도봉을에 출마한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너무 단촐한데요. 그 제가 어차피 대화하는 그 과정에서 질문으로 풀어야 네. 될 것 같아요. 아니 먼저 여기 우리 네. 안일 TV의 요키님께서 도봉을 삽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기 소개 조금 더 해주세요. 네, 또 그럼요. 편하시죠. 그리고 도봉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예, 예, 예. 도봉 분들 서울 시민들 들어서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왜 도봉에 출마하려고 하느냐라는 예. 질문들을 이렇게. 주민님들은 반갑게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여쭤보고 그다음에 언론인들도 좀 궁금해하고 그래서요. 네. 일단 저희 아버님이 도봉에서 5년 가까이 거주를 하시고 이제 경기도 저 연고지가 아닌 고향이 아닌 경기도로 이제 시골로 이렇게 낙향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전혀 연고가 없는 것은 아닌데 연고보다도 저는 이제 그 일단은 응답하라 1988 씨 좋아하시나요? 도봉수는 아니고 저 응답하라 1988 대정팔 성덕선 아 네. 덕선이 네. 거기서 덕선 씨가 진짜 멋지게 나오죠. 그다음에 언니는 운동권으로 나오죠. 네. 맞습니다. 네. 1988이 제 최애 드라마인데 네. 이렇게 이제 마지막 회를 보면 라스 신이 덕선이네랑 아. 대정팔, 정팔이네가 다 판교로 이사를 떠나죠. 아, 맞아요. 네. 서울 도시가 개발되면서. 아이, 그렇죠. 아이들이 성장하고 하면서 이 쌍문동 골목길을 떠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골목길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도봉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약간 발전, 그거보다 성장한 부분도 있지만 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앞으로 이제 더 성장해야 할 여지가 많은 그런 곳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시민으로서 저기 우리 저 판교로 떠나간 덕선이네와 정팔이네가 돌아오고 싶은 마을로 도봉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야심을 가지고 이곳 도봉을 선택을 네. 했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여러분 도봉구을 강민석 TV도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었답니다. 아직 구독자가 7명인데 오늘 제가 100명은 만들어드리잖아. 100명. 그리고 박영선 TV는 지금 야 인싸 TV는 26,700명, 박영선 TV는 1,780명. 네, 이번 주에 1,000명 돌파 네. 축하드립니다. 기념 방송했는데 박시동 네. 평론가님하고 박영선 대박 평론가님하고 벌써 1780명. 안디글 TV는 어제 15만 명 돌파했습니다. 예. 어제 15만 명 돌파. 예, 15만 명 돌파했고요. 멋졌습니다. 우리 도봉을 강민석 TV 현재 구독자 7명. 이제 5명. 빨리요, 여러분. 빨리. 원래 그 전에 4명이었던 것 같아요. 4명이었는데, 텅디 PD님, 안진걸, 대박연선님 세 분이 갖고 7명 늘어났는데 그 사이 또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 주시고요. 거기 가면 한동훈 조지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아, 요즘에 강민태민님이 서울시 중앙일보에서도 굉장히 그 안에도 진보적인 기자들이 몇 분 계셨어요. 잘 버티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으로 스카웃되고 발탁돼서 오셨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또 서울시 교육청 대변인이 얼마나 또 점잖았어요. 그렇죠?
그, 점자는 언어만 구사하셨잖아요. 교육이잖아요. 교육, 예.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언어만.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한동훈에 대한 그 맹비난 시리즈 아주 설득력 있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기사에도 몇 분 나와 있던데요. 예, 비난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예. 반격. 한수 그렇죠. 가르쳐 주는 거. 예. 그러니까. 아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철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보염에 깐족깐족병 걸리고 네. 모든 사람을 집에다 낮게 봤고 키가 안 그래도 큰데 키 높이고도 신고 그것도 모자라서 까치발하는 그런 작된 키 작은 사람들이 까치발하면요 그것은 생존권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귀엽게 봐요. 아유 저 사람 참 안 선생님이 많이 해보셨죠? 네, 저는 까치발해요 네. 실제로 네. 이게 살찌 되냐면 왜냐하면 제가 키가 작은 것을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진 나중에 찍어보면 이게 키 차이가 나면 나는 사진이 안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고 저는 공개적으로 저 까치발합니다 막 그래요. 지금 예 근데 한동 키도 커요. 근데 키도 피고 들으시라고 더 큰 척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고개를 쳐들고 똑같이 바래요. 그래서 보니까 항상 아래로 내려보는 못된 습관이 있더라고요. 나 그거 동영상도 하나 봤어요. 네. 그 사람들 많이 있는 시장에서 껑충 뛰면서 본인, 그렇게 본인을 드러내고 지가 다 아래를 내려가야 된다. 아니 근데 당에 사실 비대위원장은 총선 지역 후보들에게 후보를 띄워줘야 되거든요. 예, 예. 후보가 옆에 빨간 옷 입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됐고 본인만 이렇게 껑충껑충 띄어가지고 본인 돋보이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옆에 후보 두 명한테는 네, 이렇게 먹겨 먹이는데 윤석열도 정말 황당하게 지가 먹던 거 막 줘갖고 문제가 됐는데 재벌 총수들 병풍선 걔는 이렇게 먹이대요. 반려견들 먹이듯이 이와 한술 더 뜨네요. 네, 아니면 한술 더 너무 네. 그러니까 얼마나 평소에 그 안하무인 오만방자 정말 인간에 대한 예의와 겸손함과 신독이 얼마나 없는 건지가 그런 다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동훈 저격수로 지금 보니까 김민석 조직상황실장님과 아니 총선상황실장님과 예. 우리 강민석 전 대변인이 한동훈 저격수로 지금 아, 그럼. 아 국민들한테 지금 벌써 기사도 나오고 한 말씀하십시오. 뭐 제 개인 페북에 이렇게 글을 올린 건데 솔직히 뭐 키 높이 고두를 신고 다니든 벗고 다니든 맨발로 다니든 그건 좀 관여할 바가 그렇죠. 아닌데 우리 신경 안 쓰고 싶어요. 예, 뭐 신거나 말거나 뭐 이런 건데 여당 그 비대위 위원장의 입은 저는 학폭보다 더 유해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아 그럼 진짜 학폭보다 더 너무 좀 오물이에요. 지금 오물덩어리예요. 조폭보다 더 위험한 게 권폭이고 학폭 저는 이제 교육청 대변인 씨니까 학폭보다 더 그 유해한 게 한폭. 한동훈의 학폭, 폭력적인 한동훈이 이제 그 한동훈이 이제 망하는 폭력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반격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죠. 뭐. 네. 얼마 전 특히 이제 무슨 뭐 저 안기령 우리 이제 후보님 네. 바로 제 옆 지역구고 이렇게 도봉갑의 안기령 전략 후보님 예. 도봉을의 우리 강민석 예비 후보님 네. 그 거기에 대해서 한 얘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기가 옛날에 김건희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332개 이게 이제 4개월 동안 보낸 거거든요. 네. 총 숫자로 보면은 뭐 텐데 그게 생각이 나서 그냥 한 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적으셨어요? 그 안기령 앵커가 당신이야말로 예능으로 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차은우 씨보다 잘생겼지. 그게 그냥 예능이었어요? 그래 진짜 잘생겼다고 한 말입니까? 그냥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죠. 아마 대다수는 재밌다고. 야 귀엽다 재밌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서로 간에 일종의 응원하는 멘트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막 우리도 막 우주최강 우유빛깔 앉은 걸 제가 어디 봐서 우유빛깔입니까? 아이고 그냥 아유 민망하지만 웃어 넘는 거죠. 예능인데 활동과 살아온 삶을 네. 응원하는 방법인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예능을 예능으로 안 보고 네, 왜 한동훈이 보냐고. 내가 윤석열 말투 해줄게. 윤석열은 장동혁이 한동훈이라고 막 백도 인사받고 툭툭 치잖아요. 한동훈이 예능이야 이놈아 그거 그거 몰라? 운동권 폄훼하고 운동권 있던 운동권 어떻게 공격하니까 이제 아무 정치인이나 무조건 욕하는 안기령 씨가 한참 후배일 텐데 후배 정치인한테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런 것도 좀 예의도 갖춥시다. 신인이고 한참 후배님한테는 예를 들면 좀 아쉬운 게 있으면 이런 건 아쉽다고 해야지
뭔 이재명 아첨꾼 아부꾼으로 봅니까? 그래서 그걸 반박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첨은 하길래 그 김건희 여사에게 332번의 카카오톡을 4개월간 보낸 대가로 당신은 법무장관 비대위원장을 꿰찼으니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아첨꾼 아니냐. 와, 사이다 사이다. 김건희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아첨꾼 아니냐. 이제 그렇게 반박을 했고요. 저는 사실은 국민에게는 아첨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발 좀 국민에게 아첨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소리 했습니다. 별로 저는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멋있네요. 저는 언론인이었기도 했던 언론인 선배이기도 해서 언론 중에 그 최악의 아첨 언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주인공이? 자기는 아첨을 받아봤어, 한동훈이는. 자, 뱃살 하나도 없네. 한동훈처럼 50대에도 늘씬한 아재 되려면 이런 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기사가 아니라 네, 한동훈에게 아첨하는 정말 그 수고 언론들의 아첨. 이런 게 진짜 아첨이고 이런 게 바로 참 미리 이렇게 잘 보여갖고 어디를 가고 싶나 이런 기사를 쓴 기자도 있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아첨 기사예요, 이거는. 예, 그런 게 바로 진짜 아첨이죠. 그거는 조금 과하죠. 예, 언론 보도 기사였어요. 가치도 없는 이런 글이었는데 이런 게 진정한 아첨이고 알아야 할 권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익적인 공공적인 기사가 아닙니다. 팩트는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팩트 역시 우리 강민석 대표님 점잖았고 팩트가 아닌 쪽 아니야. 뱃살을 자기가 봤나? 힘준 건지 봤나? 봤나? 뱃살을 봤나? 이것들이 봤나? 같은 헬스클럽 다니나?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렇게 표 끊어줬나? 이렇게 그냥 싸구려 우극도 제게 보는데 네. 강민석 TV 그 사이 구독자가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100명, 여러분, 감사 100명으로 꼭 만들어주시고. 제가 그 언론 보도 이야기를 하는 게, 네. 그래도 언론인으로서, 언론인은 그래도 사회에 빛과 소금 같은 역할로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는 기자가 정말 진정한 기자인데, 보니까 이달의 기자상을 5번 이상이나 받았어요. 우리 강민석 기자님. 이거는 특종인 기자들이 주로 받아요. 그렇죠. 기자협회에서 주는 상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죠. 기자를 하셨던 분들이 또 국회에 와서도 정권의 부패, 비 이런 것들을 특종을 해내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던데 혹시 이 기사 중에 기억나는 기사, 자랑할 만한 특종 기사가 어떤 게 있어요?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건 아닌데 자랑하려고 넣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동훈은 그 카톡을 김건희 여사한테 4개월간 332번을 보냈잖아요. 저는 저 27년 동안 꼴랑 5개 받은 거라서. 아니 그 5개 못 받는 기자분들 진짜 하시라고요. 많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신지 몰랐는데 기자분들 이렇게 생애 주기 중에 뭐 20년 근무를 해도 2개, 3개 받기 어려워요. 저게 이제 특정 보면은 그 기획 기사가 많아요. 그중에 이제 국회의원 시리즈 기획을 하나 하긴 한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기사를 썼을 때 한겨레 신문에 이제 성한용 선배님 같은 분이 칼럼에다가 이제 저런 의미 있는 국회의원 시리즈를 왜 한겨레 신문을 기획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반성의 표현을 담으시는 이제 글을 쓰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분들 이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대한 이제 시리즈가 좀 호평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팀으로 이제 후배들 한 대여섯 명과 함께 이렇게 이제 공들인 노작이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복잡하긴 한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어느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본인 그 지역구에다가 예산을 이제 투입을 했어요. 네.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저 기자들이 취하러 내려가 봤더니 후배들이 집값이 안 올랐대요. 그런데 그 투입한 예산 2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로 넓히는 지역에 보니까 본인이 가진 땅이 이렇게 선층으로부터 물려버린 땅이 쭉 도열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가만 보고서 이거는 좀 수상하다. 이게 이제 집값이 안 올랐는데 왜냐면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집값이 수년 동안 안 오른 곳이었거든요. 예. 이건 오히려 4차선 도로로 넓히면 본인이 가진 토지를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수용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늘린 게 아니냐.
라고 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썼는데 몇 년이 지났더니 저희가 의혹적인 보도가 맞았습니다. 아, 합리적 의심을 했는데 입증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땅이 쭉 이렇게 있었는데 네. 실제 수용을 네, 다한 척 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개발이 돼가지고 땅값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거래가 수십 년 동안 안 된 지역에 네. 2차선 도로 그렇죠. 수용으로 4차선으로 그렇죠. 넓혀 4차선으로 넓히려면 이 조율에 있는 그 땅을 사야 되니까 그렇죠. 세금으로 네.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은 소송도 당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 네.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현실이 됐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언론중재의 제소는 당했으나 그거는 이제 이달에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양평 우리 자랑하기 싫었는데 그런 거 조작 같은 일들을 미리 지금 예측하고 기사를 쓰셨던 거잖아요. 나중에 그런 게 또 그래 그런 기사를 썼으면 이제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목소리가 정말 중저음으로 중후하네요. 프랭크 아유. 시나트랍니까? 이분 몽땅입니까? 몽땅이 맞습니다. 저희 우리 모란님께서 강민석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 세워주시고 가열차게 싸워주세요. 떨림 끌림 울림 아 좋네 아이디가 응원합니다. 이장욱님께서 공천학정 하루속히 돼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 안타깝다고 빨리 공천됐으면 좋겠다. 떼길라프스님께서도 강민석 필승 감사합니다. 모라님께서 강민석TV 구독 완료합시다. 승라님께서 강민석은 진국입니다. 어 그리고 강민석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요키님께 경선 하나 너무 기다렸어요. 떠르르님께서 강호자님 14번째 구독자입니다. 승리하세요. 아, 응원다. 바짝님께서 응원합니다. 미디어몽구님은 박영선 화이팅! 그 유명한 길거리 저널리스트 미디어몽구님. 박영선 화이팅! 권율님께서 푸아, 뱃살! 너무 좋습니다. 언론아빵님께서도 총선 200석 가야 된다. 대박영선 찐입니다. 막 정말 좋습니다. 정말 저도 좋습니다. 예. 푸른 소나무님께서 도봉의 강민석 경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아, 꼭 강선 모라님 여기도 왔습니다. 예, 네. 푸른 소나무님.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사랑디엔 이별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모라님 또 들어오셨습니다. 인사이트 TV에서도 김가훈님 인사이트 여러 있는데 재밌는 댓글이 있어요. 김가훈님께서 지현님께서 강민석 대변인 뼛속까지 진보 응원합니다. 응원은 근데 여기 김가훈님께서 박영선 평론가님이 저번에 날려버린 장관 누구냐고. 아, 유명한이죠. 예. 유명한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딸 네, 완전히 네, 네. 딸 특혜 채용 딸만을 위한 그 모집 공고의 전형을 자기 딸에 맞게 바꿔서 그 전에 외교관 뽑던 거랑 달리 자기 딸 맞춤형 전용으로 바꿔서 자기 딸 한 명만 특채시켰던 사건이었는데요. 외교 관련한 실정과 실패를 가지고도 국회에서 못 날렸거든요. 사퇴하라 했는데 못 날렸는데 제가 민간인일 때 그 사건 저도 아는 시민사회 활동가일 때 제가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로 그 공고문들을 다 확보했어요. 매년 공고를 그래서 다 비교해서 보니까 딸이 또 그 전에 두 번 시험 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가 뭔지 해서 영어 시험 빼고 박사학위 빼고 이래가지고 딸용 맞춤형으로 해서 자기 딸을 채용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공개해서 장관이 사퇴를 했지요. 야, 이거 박사님 역시 대박 영선 평론가님이십니다. 국회 보좌관이 아니어도 민간인이어도, 그렇죠, 민간인이어도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시면 더더군다나 국회 인사청문 특위 네, 네. 전문적으로 이제 이 특위 위원을 담당하시면 네. 몇 명을 알리실지는 진짜 진선미 의원님 함께 동지로 국회에서 청문회 전담 했었거든요. 네. 총리님 짐 싸서 집에 가셨고요. 여러분이 지금 짐 싸서 중간에 청문회 통과 못하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네. 야, 자 대박영선 TV 구독 좋아요 해야겠죠? 그러면서 도봉을 강민석 TV까지 갔다 오시고요. 자 다시 이제 강민석 타임으로 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라이프 스토리 잠깐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다음에 그냥, 정치를 결심하게 됐는지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길게 하셔도 돼요. 예. 다들 궁금해하세요. 라이프 스토리요. 강민석 대변인님이 청와대 대변인일 때 다 알지만 그저 굉장히 그렇죠. 뭐랄까 좀 진지하게 묵직하게 논평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좀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뭐, 예. 뭐 험난했던 이야기였다든지 일이었다든지 한번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 특별히 이렇게 뭐 스토리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이제 기자로서 중앙일보
경향신문에서 20년, 경향신문에서 경향신문에 먼저 입사를 해서 아, 7년. 경향신문 출신이군요. 예, 예. 아, 요거는 하나. 이제 제가 경향신문 입사할 때 동기가 취재 기자로 3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매우 유명한 또 열심히 싸우고 있는 강진구 기자. 아, 진짜 동기였어요? 입사 동기입니다. 예. 와, 연배는 강진 대표님 조금 더 높으신 것 같아요. 뭐 비슷합니다. 아, 비슷한. 예. 나 안 앞에... 좋은 얘기. 아, 아니 아닙니다. 자, 아니었습니다. 우리 강진구 기자님. 강진구 씨. 예. 그리고 이제 동기였고 예, 지금 결과적으로 다 경향신문을 떠나 있는데. 예.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 그 신문사에서는 요직이죠. 정치부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부국장을 하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 30초 이제 생각해보고 그냥 선뜻 가서 이제 모시겠습니다라고 이제 들어갔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왜 이른바 뭐 조중동 중에 하나인 보수로 분류되는 언론에서 핵심 간부까지 했는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또 왜 선택 받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먼저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인연 때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출입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에 캠프 담당 기자였다가 아, 거기서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이 다 진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때 무슨 이회창이니 뭐 이인재니 민주당에서는 이회창 대세론 저쪽에서는 신한국당에서는 이회창 대세론 등이 이제 풍미했었는데 이인재 대세론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이인재 대세론 있죠. 이 저희 동료 기자들이 대체로 다 그쪽으로 다 그쪽 캠프를 맡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 기사도 많이 쓰고 이제 항상 그러니까. 가능한 캠프로 가고 싶어하죠. 예.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앙을 보니까 왠지 기자들이 좀 꺼림칙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손 들고 맡았죠 이때. 딱 맡았는데 이제 그 인연으로 열심히 치면 오 뭐 맡았더니 막 노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해 드라마틱한 일들은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텐데 2002년 대선에서 대통령님이 이기니까 노무현 대통령님과 그 주변 사람들을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 출입기자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중앙일보에서 자연스럽게 예. 근데 이제 들어갔다가 또 이제 문재인 당시 이제 민정수석님을 취재하느라고 자꾸 전화드리고 하다가 이제 알게 됐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기자였으나 기자도 뭐 이제 기사 쓴 거는 이제 공적인 일이고 자기 개인 생각대로 투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마음이야 누구의 끌리는 거를 어떻게 강제로 막을 필요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데 어쨌든 노무현 저 문재인 요 두 분. 앞서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님 어렸을 때 같이 성당을 같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렇게 다니던 연희동 성당에 저도 이게 나갔었거든요. 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게 잘 이렇게. 그럼 DJ 초등학교 때 본 거예요? 그럼요. 아, 요즘 안에 대변인들이 재밌네요. 저 꼬맹이. 강민석 대변인 초등학교 때 김대중 DJ랑 같은 성당 다니고 임생부 대변인은 중학교 때 서태지 주저로 김대중 전 대통령 편지를 주고 받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이렇게 연결돼서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들어와서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니 저는 이제 김대중 멀리는 노무현 문재인 이 세 분이 좋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존경스럽지만 또 좋아하는 마음이 앞서서 선뜻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박해서 사실 이런 제 개인 마음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시니까 좀 이상해 보이죠. 문재인 대통령님도 왜 중앙일보 기자를 이렇게 그 저기 청와대 대변인으로 뭐 다른 자리도 아니고 또 거기 그러니까 뭐 의아해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입장에서 보면 출입 기자로서 강민석을 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믿을만하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뭐 사람으로 그런까지는 아닌데. 아니 그랬으니까 대변인을 서로 하려고 그러고 아니, 뭐 청와대 안에서 서로 하려고 그러고 아니, 밖에서도 그, 하려고 대통령의 입인데요. 네. 글은 좀 쓴다 이렇게 보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들어와서 왜 저를 픽하셨습니까? 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래서 알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런 뭐라 그럴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물어봤는데 성대모사 잘 안 됐는데 네. 그렇게 지내다가 아, 성대모사 했었어요? 네. 그 알 필요 없습니다.
아, 문재인 아니, 대통령 성대모사인가요? 네. 아, 첫자리에서는 가끔 되는데. 강민석 대변인 많이 연습해야 되겠어요. 별로 안 비슷했어요. 아유, 저도 더 연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그래도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렇게 그다음에 청와대 대변인 시절을 하다가 뭐 이렇게 나오고 국회의장실에서 좀 있다가 서울교육청 대변인으로 가서 조희연 교육감님 모시고 지내다가 네. 다시 이번에 이제 출사표를 던지게 된 것은 이렇게 뭐 다들 이제 공감하는 바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다들 이제 지킨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초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전 독재 정권에 태어나서 독재 정권에서 대학까지 다닌 사람인데요. 그때보다 더 심해요. 사실은 그때는 예를 들어 서울의 봄 영화에서 보면 저쪽 군인들의 한함에는 총으로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검사 독재는 더 훨씬 더 지능적이고 교묘해져서요. 법, 펜, 칼 독재. 이거는 군부 독재를 넘어서서 총칼로 예. 탄압을 넘어서 지금은 법과 군부 독재, 예. 펜과 예. 칼, 법, 펜, 예. 칼로 독재를 하려고 예. 하죠. 예를 들어 법은 여러분들 아시는 법,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 예. 이제 이런 이상한 판결. 예. 판결 법을 이제 장악하고 또는 이제 법 논리로 이렇게 장악을 하려고 그러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김건희 특법법은 왜 안 한대요? 하여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을 장악하고 그런 거부권 막 행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다음에 팬은 아다시피 팬은 팬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을 찬양하는 뾰족한 팬으로 이재명 대표님을 공격해왔죠. 물론 이거는 이게 언론을 비유하는 건데 이거 하나는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입니다. 일부 언론. 일부 언론의 뾰족한 팬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야당을 콕콕 찔러대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은 오히려 언론 자유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문제는 지금 양면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칼은 칼검자, 지들 맨날 검사들이 칼검자 쓰죠. 예. 때로는 칼검자로 이제 이재명 대표님과 야당을 콕콕 찔러대고 죽이려 하더니 얼마 전에는 진짜 칼로 막 이런 일이 그렇죠. 아주 그냥 정치검찰 독재정권의 마녀사냥 악마와의 한 구속시도가 실제로 일부 극우 수구 세력에게 이게 막 정치검찰이 그렇죠. 못했다면 내가 처리해야지 이런 오도된 신념을 불어넣 신념이라고 그렇죠. 하기는 어렵죠. 오도된 극악 무도한 행동 사람을 미치게 만든 거죠. 쉽게 말해 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렇죠. 검사 독재는 이렇게 법행 칼 독재를 하고 있는데 저처럼 이제 언론에서 그래도 그나마 잔뼈가 굵은 사람 같은 경우가 그 팬 부분은 한번 좀 국회 들어가서 그 대결해 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이런 개인적인 어떤 이제 어떤 소명의식을 이제 가지고 한번 도전장을 낸 거고요. 저는 한번 그 일부 언론의 뾰족한 팬에 맞서서 한번 저는 이제 붓으로 한번 부드러운 붓으로 어떤 이제 표현이나 뭐 이런 걸 한번 맞서 보겠다. 지필무그 팬을 한번 저쪽 뾰족한 팬과 한번 싸워보겠다. 지필묵으로 지필묵을 한번 주워주시면 지필묵이면 뾰족한 펜이 다 무료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써가지고 네, 종이도 이렇게 펜을 좀 예쁘게 만들고 연필도 막 부러뜨리기도 하고 그렇죠? 더더 예. 묵은 묵지가잖아요. 펜 확 치면 펜 날아가 버리잖아요. 깨져버려요. 그럴까요? 때로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정치를 열심히 하게 됐고요. 그거를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게 제 좋습니다. 대박 영선 TV에서 확 그냥님이 힘내시고 확 그냥 꼭 당선되세요. 이렇게 예. 엄청난 화끈한 응원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고 대박 영선 TV 강민석 TV 구독 좋아요도 하셨다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자, 네 너무 목소리가 중점의 바리톤 목소리예요. 기복이별로 없어서 아, 예. 좀 막 어떻게 하세요? 사이다 발언을 좀 아. 진짜 정말 분노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진짜 나쁜 놈 만났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해서 막 저는 막 내일처럼 분나고 있거든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거든요. 그냥 쓰는데요, 저는. 아.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 뜨고 계시군요. 아니, 그게 이제 평생 기자로 살아왔던 보니까. 분들은 예. 입으로 하는 것보다 손이 더 낫고 저도 평생 이렇게 민홍과 고충을 들어다 듣다 보니 귀가 듣고 쓰는 걸 저도 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입이 풀리고 열리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직도 몸에 담긴 펜으로 예. 쓰는 글로 쓰는 게 훨씬 지금 편한 거고 입으로 하는 건 아직은 좀 어려우신 거죠. 아니 물론 뭐 욕도 네. 하죠. 막 알고 정말인데 욕 못하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욕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이런 식빵 해보셨어요. 식빵 이런 신발 뭐 수박씨 달라먹을 놈들 사실은 입에 달고 살아요. 재밌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총선 출마한 면도 있네요. 근데 정치라는 건 굉장히 다면적이고 똘똘 뭉쳐야죠. 네. 대표님. 그다음에 예. 본인이 정말 좋은 정치를 해서 재폭구민 예. 윤석열 예. 김건희 예. 한동훈의 폭정도 제압하고 백성도 민중도 구할 때 이런 여러 생각이 있을 텐데 예. 그래도 정치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든지 그건 이제 그 지금 현재 시대 상황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과제가 총선 당면 과제가 총선에서 예. 이겨야 하는 거고 이 검사 독재를 깨려면 이 서울의 몸에 나오는 군인들의 하나보다 하나회보다 더욱더 교묘해지고 친밀해진 저쪽 검사들의 하나회를 이기려면 총선에서 이겨야 하고 여기 이제 같이 대회에 뛰어든 거죠. 마침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제 이끌고 계시고요. 여기 총선에서 이겨야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이제 검사 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한 건데 감사하게도 마침 또 그냥 기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웬만한 정치 하시는 분들은 다 한번 기자 시절에 네. 뵌 적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도 한번 옛날에 그 인연 좀 한번 이야기 좀 문재인 대통령님은 노무현 네. 후보 출입 기자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친해진 것이고 예, 예. 그래서 신뢰 특히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신뢰하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로 굉장히 역량이 있으시고 품성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님하고 인연도 한번 말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말씀드리면 싫어하시지는 않으시지. 아니요. 다 좋아해요. 우리는요. 당신은 이제 저 잊어버리실 수도 아마 잊어버리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인간 이재명의 이야기도 좋고 네, 처음 뵌 게요. 그러니까 저기 이게 이제 2016년인가 그렇습니다. 2016년. 아 물론 이제 이재명 그때 당시 대표님은 성남시장. 성남시장. 성남시장인데 그 사실은 중앙일보 제가 정치부장이 갓 됐는데 그때 당시 성남시장인데 지지율이 막 뭐 십몇 프로씩 막 나오셨어요. 대선 후보 지지율이. 그때 당시 1등은 문재인 대통령님이셨고요. 2등은 아마 내가 잘 모르겠고 막 반기문도 하다가 뭐 안희정 후보도 하다가 네. 이제 3등이 그때 이재명 시장님 뭐 네. 3, 4등권이었는데 이거 경기지사가 10% 넘은 거를 저는 본 일이 없어요. 뭐 이인재, 손학규, 뭐 누구누구, 김문수 뭐 근데 성남시장이 십몇 프로 막 나오고 와, 막 대단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평소에 사실은 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이제 네. 대표님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런데 이 민주당 출입하던 중앙일보 그 야당 팀장이 전용 약속을 성남시장님이랑 함께 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저도 이제 정치부장이 이제 갓 됐는데 부장 새로 바뀌었으니까 식사를 한번 하시죠 라고 해가지고 식사 자리가 잡혀서 성남시장님이 서울시청까지 오셨어요. 네. 근데 그 자리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딱 자리를 마련했는데 보통 이제 그 언론인들이랑 정치인들이랑 자리를 하면 그러니까 소맥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소주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모셨으니까 그러니까 소맥을 만들어서 한 잔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아, 오늘은 저는 좀 소주는 좀 그러니까 술은 조금 안 마셔도 되겠습니까?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약주를 별로 이렇게 즐기지 않으시는군요. 얼마든지 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네. 수행단이랑 우리 저기 그때 당시 이제 중앙일보 기자들이랑 저랑만 이렇게 소맥 만들어서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잔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아 저도 한 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제 체면 안 먹고 있다가. 네, 그래서. 네. 어? 저랑 저도 비슷하네. 체면 안 먹으려다가. 아, 남들이 먹는 거 보면 에라 머리 있다. 너도 어리냐? 그때는 그게 아니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체민치레 하신다라고 그런 게 아니셨고 아 제가 사실은 술을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때 그 그때 예예 예, 그렇죠. 누리과정 지원을 예, 중앙이 부담하느냐 네. 너무 많이 부담하느냐 지방을 올 때 하고 떠넘겨서 광화문에서 예, 네. 단식을 하고 저도 그때 처음 뵀어요. 저도 갔어요. 저는 네. 갔었어요. 저도 그거 푼 다음날 네. 같이 어떻게 식사 자리가 아. 약속이 된 건데 전날까지 단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날 오전만 아무튼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도 보수는 저기 뭐야 또 일베들은 뭐 가짜 단식 어쩌고 할지 모르는데 그 제가 입질 합니다. 그 뭐 그 사람들이야 원래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왜곡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그걸 보고서 웃으면서 같이 처음 대면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근데 말씀도 이렇게 드렸는데 아 정말 뵈면 뵐수록 저는 정말 어떻게 성남시장이 기초단체장이 저런 지지율이 나오냐 정말 신비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렇게 뵙게 된 건데 뵈니까 알겠다 완전 시장님은 TK 노무현이네요 라고 제가 얘기를 본 적이 있네요. 그때 당시에 TK 예. 노무현 예. 기분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좋아하셨는지 좋아하셨겠죠. 2016년 단식 후에 술을 함께 드신 강민석 단식 바로 다음날 소맥을 마실 때 예. 제가 곁에 있었다. 저는 원래는 안 드려야 되는데 예. 1995년도에 95년이요? 네, 술 제대로 한번 같이 먹은 사입니다. 아, 네, 이건 제 책 되돌아보고 쓰다 아, 책이 나옵니다. 아, 강민석 대변인님 제가 예전에 드렸었죠. 오늘 강민석 대변인 출연료는 대변인님이 대변인을 할 때 부대변인 때 임세은 소장의 식당 임세은 식당으로 오세요. 네. 제가 책과 열심히 뛰고 다니실 테니까 고급 타월 땀 닦으시라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체력 달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임구 씨라고 이게 숙취해서 음료인데 저희한테 항상 도와주세요. 근데 저희는 무료로 광고를 해드려 저희를 항상 도와주시니까 아임구. 근데 이것은 숙취해서 음료뿐만 아니라 과일 채소 음료여가지고 몸에도 예.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그냥 드세요. 예. 이 세 개로 오늘 제가 강민석 대변인에게 저희들의 응원과 함께 출연료입니다. 돈이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3월달에 진짜 엄청난 지출을 해요. 기부도 하고 홍길동 은행을 만들죠. 꿈수청년 장학금 9명을 이번에 선정을 하죠. 300만원이니까 2700만원 사적기업에 주는 운영수수료 200만원 2900만원 있어야 되고요. 아무튼 돈을 많이 죄송합니다. 출연해주신 아, 예, 예. 우리의 사랑으로 그 성남시장님 네. 이야기 그 아까 하셨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정책에 반해서 법 개정 통과를 막고 이렇게 강력하게 피력한 건 거의 최초 사례인 것 같고요. 당시에 이 그 지방자치 풀뿌리 지방자치를 살리고자 그리고 민주주의를 살리자라고 발언하시고 단식하셨던 게 반향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다른 지방자치의 소중함 그리고 정부의 무도한 지방재정 권한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던 것들 브레이크를 걸었던 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여가지고요. 단식을 푸는데 의원님들 야당원님들 대거 모시고 가서 설득하고 행안위에서 이거 지금 조정하고 막아보겠다라는 약속을 들으시고 나중에 단식을 푸셨어요. 그때 역시 우리 대방선팀님 모르는 게 없어요. 팔방미 이재명 그 시장님 시절이었는데 그때 사실은 그 만찬 자리에서 저는 이제 TK 노무현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느낌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 포함해서 그 다른 모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때 당시에 팀원들도 이재명 성남시장을 매우 좋아하게 됐습니다. 기자들도 그래서 아 정말 그러니까 다른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 스마트함 그다음에 진정성 일을 그 좀 이렇게 이건 나쁜 표현은 아니니까 일머리라 그래야 되나 일머리는 좋은 말이에요. 일머리는 잔머리 잔대가리 한성현 한동훈의 그 잔대가리 김근혜 잔대 이건 나쁘지만 일대가리로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일머리 있게 일을 하시는 것도 좋아. 있지만 과감하게도 하시고 계시니까 계속 정비라든지 네, 맞습니다. 신천지 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TK 노무현이라는 인상을 종합적으로 받은 거였고 기자들이 다 정말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아첨이 돼버리니까 또 그 기자들이 정말 평가를 높이 하게 됐었어요. 핫밤 사이에 다 팬이 될 정도로 잘 몰랐는데 잘 모르는 분까지 그런 일이 팩트니까요.
맞습니다. 대박 영선 TV에 노정열 개그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노정열 개그맨님 얼마 전에 노정열 TV 출연하셨었죠? 24시간도 안 여러분 강민수 꼭 당선됐생. 와. 네. 노정열 선생님 반가워요. 저는 내일 출마 선언합니다. 그래 그 기자회견 와주세요. 노정열 TV 생방송도 하고 옆에서 지지 발언도 해주세요. 내일 12시 국회 정동관입니다. 민주당 비례로 출마합니다. 우리 민생경제연구소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만 민생경제 구성원들이 민주당이든 또는 진보 개혁 세력 정치 세력으로 나간다면 지역이든 비례든 적극 돕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민주당이 좀 더 혁신하고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공천 때문에 시끄러운데 빨리 하나 돼서 단합된 목소리로 윤석열 후보 심판에 나셔야 됩니다. 축복사랑님께서 안정일 TV 우린 지금 국진과 싸워야 한다. 이게 이제 너무 답답해서 요즘 상황이 인정님께서도 윤석열이 아니라 진짜 썩은 냄새 너무 풍기는 윤석열이죠. 이들 심판하고 건의를 구속해야 됩니다. 다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애주가소떼님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하늘구멍님 뭐 경남 하동의 문제점 제보해주신다는데 예, 저희가 제 번호를 여기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좀 이따가 저녁에 전화 한번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사이트팀에서도 강민석 대변인 칭찬도 대단합니다. 바이솔님께서 강민석 후보님 삼국지의 간호 같으십니다. 어떠십니까? 장비님 본인은 유비입니까? 장비입니까? 간호입니까? 제갈공명입니까? 방통입니까? 저요. 다섯 명이 한 명 고른다면요. 저는 저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유비인데 네. 뭐 제가 저랑 닮았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네. 간호는 야 간호장 그 풍모나 뭐 이게 저는 평소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아 저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관우입니다. 아 아버님은 관우. 저는 장 이거 사실은 뭐 이렇게 몽타주나 이런 거는 장비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예 뉴스맥 TV에서도 지금 생방송을 함께 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인사이트 TV의 자매 TV이기도 하죠. 자 계속 그래갖고 이제 최근에 그다음에 그렇게 이재명 대표님이랑 아주 친해지고 예, 예. 흥모하고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 있다가. 또 조희용 교육감님하고 두 분의 우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감님이야 뭐 네, 정말. 도봉에서도 서울 교육을 민주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네. 교육청 본청에서 뵀던 분들이 이쪽 북부 지원청 쪽으로 건너와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공무원들이 이제 소문은 못 할 거지만 예, 반가워하는 입소문 나잖아요. 입소문. 그러니까 이러면 가족들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아빠는 공무원이어갖고 도울 수는 없는데 저분 내가 같이 해봤는데 진짜 좋은 분이다. 오나 한 번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입소문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 주신다면이야 뭐. 저도 불감청 고소원이나 대박 경선 TV에서 좀 더 소문을 많이 내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본인이 그래서 겸손을 우리 투사님께서 안녕하세요 화이팅 하면서 슈퍼챗을 5만 원이나 쏴주면 더 더불어민주 몰빵 예. 지역에서는 아무튼 민주당이 반드시 돼야죠. 압승해야죠. 다만 이제 비례도 이제 통합 비례 신당 중심으로 이번 주 일요일날 창당 발기인대회 하는 것 같던데요. 이번 주 일요일, 아, 다음 주 일요일이네요, 다음 주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아, 이번 주 일요일. 네. 아,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1, 2, 3. 예, 네, 제가 금요일, 일요일, 금요일이 예. 3.1절입니다. 아, 맞습니다. 3.1절. 다 대박나요. 양박이나. 3.1절에 윤석열 심판하고 네. 3월 2일날 저는 진주 하동 민주당 강의 갔다가 3월 2일은 더불어 연합신당 비례신당 출범식 사회를 보러 갑니다. 안진걸 TV도 생방송 해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탕리님. 근데 거기 델리 민주 TV가 하면 우리가 이제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직접 현장에 주말에는 또 쉬실 분들은 또 쉬셔야죠. 전 4시 풋살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갔다가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조용규 꿈님은 서울시교육청은 언제 그만두셨어요? 대변인 그 이야기 잠깐 해주시고. 그건 좀 경력 소개 차원에서. 송구한데 네. 1월 10일 날. 아. 그건 이제 공직 사퇴 시한이 이렇게 좀 쫓겼습니다. 네. 쫓겨서 사실은 이제 감님 2심까지는 지켜드리고 네. 특별히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이걸 보면은 법 펜칼 독재라는 게 맞아요. 이게 무슨 어떻게 의심해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복지시키는 건 반대인이라는가? 옛날 보수 교육감도 다 한 건데 그렇죠? 할 말은 많지만 진짜 네. 그거는. 지금의 법이 범죄라니 누군가를 예. 정적을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진전을 시키는 분들을 그냥
그 주저앉히는 용어 법이 예.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법행칼 독재라고 예. 이렇게 뭐 법행칼 독재, 검찰 독재, 그다음 법원에서 또한 이거에 대한 이렇게 진정성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행정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의 무리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여러 그 법률적 의견이 나오는데도 그거를 애써 무시하고 있는 10년간 해직됐던 네. 교사님들 공개적인 이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저 채용을 한 거를 이제 교육감의 임기까지 뺏을 정도의 범죄로 만들어 버리는 게 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맞습니다. 그거는 아. 이제 관용과 포용의 차원에서도 통합의 차원에서 이게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제 아마 그 무렵에 벌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탄핵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정상화시키고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에서 못해왔었던 통합 조치 등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다른 이렇게 좀 했었던 거고요. 예. 이제 그런 건데 그리고 설령 이제 그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감님은 이거를 특채로 하자. 특채로 모집하자까지만 이제 결정을 한 거고 나머지 그 실무정체 뭐 위원회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모집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하고 하는 과정에서의 그 절차에 다소의 이제 흠결이 있었다면 그것까지 조영 교육감의 책임은 아닌 거죠. 합리적인 주장인데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그거 설령 100번 양보해서 일부 흥결이 있다 하더라고 그게 교육감님처럼 인기 높은 그렇죠. 신망받는 서울지역의 학생 학부모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종합적인 예. 모든 상황을 이제 학생들의 교육에 미칠 상황이나 예. 이런 거를 미칠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 유죄 그 정도 그러니까 교육감 집을 상실하게 될 형을 선고한다는 건 그 정도의 책임을 지려야 한 범죄라는 뜻인데 저는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예. 무죄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 생각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항의를 하고 계시죠. 네. 저희 법원에서 뭐... 반드시 무죄 취지로 판단을 그래야 됩니다. 예, 예. 그럼 조영 교육감 특별히 정말 범진보 개혁 심지어는 중동 온건 세력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엄청난 역량과 자질과 품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지금 우리 인사이트 TV에서도 김 인사이트 TV님이 조영 교육감 너무 안타까워요. 김강호님께서도 우리 텅디 PD님 짱입니다. PD님 뭐 고생하시니까 요즘 방송 엄청 많거든요. 안진걸 TV, 예, 예. 우리 우이종 TV, 박예슬 TV, 대박냉선 TV까지 여기서 4개 TV가 막 굴러가니까. 알고 있습니다. 김강호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과로를 봤습니다. 그쪽으로 응원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드님도 과로봤대요. 장비가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나라 살림꾼으로. 예, 나라 살림꾼으로. 예, 아, 동감합니다. 칭찬이 여지 있습니다. 벌써 한 시간 지났어요. 아이고. 진짜요? 와. 네.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자, 그래도 이제 도봉의 우리 도봉을 네. 위한 그래도 정책과 그 이슈 네. 기조 중에 꼭 그래도 이거 하나는 도봉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다. 네, 도봉은 저기 교통과 교육과 그 교통과 교육 인프라를 제가 임기 동안 확충을 해서 지금 주거 환경, 집값을 너무 집값이 너무 저평가된 서울에서 제일 집값이 싼 동네인데요. 이거를 좀 재평가 시켜서 이제 덕선이네와 그다음에 정팔이네가 돌아오고 싶은 동네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슬로건이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겨야 가능하죠. 이겨야 가능한데 저는 늦게 출발했고 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늘 떠올리곤 하는 것이 옛날 그 국회의원 한 명의 지지를 받아서 그 이미 이제 대세를 탄 후보를 뒤엎은 노무현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은 노풍을 일으켜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셨습니다. 저도 강민석의 바람 강풍을 한번 일으켜보겠습니다. 제가 강풍을 일으키면 국민의힘은 아마 이 강풍 앞에 낙엽이 되어 날아갈 겁니다. 강풍 낙엽 우리 이렇게 합시다. 강풍 낙엽 그 강풍 예. 하면 앉을 걸 대박 해드리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하죠. 강풍 앉을 걸 대박 영원히 승리한다. 영승 예, 방금 재밌었어요. 강민석 바람으로 국짐이 모두 날아간다. 그러니까 강풍 낙엽 강풍 앞에 낙엽처럼 뭐, 강풍 앞에 서 봐야 뭐 낙엽이지. 네. 뭐. 오늘 이야기 중에 제일 셌는데요. 톤이 일정하다가 조금 올라갔어요. 강풍 네. 앞으로 강풍을 자주 강풍 하십시오. 낙엽 발생. 강풍을 좀 세게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추풍 낙엽인데 네. 봄바람 춘풍 낙엽이요. 그리고
초풍보다 더 센 강풍이 불면서 강풍 낙엽이 국민의힘당과 한동훈이 신세다. 이렇게 도봉에서부터 만들어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비례로. 예. 비례까지. 투싸님께서 응원합니다. 화이팅. 살기 좋은 도봉구 최고입니다. 투사님께서 이렇게 네. 응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 강민석 대변인 좀 응원 좀 해주시고요. 아니 노종렬 개그맨님은 대방 영성팀만 들어가고 안 되는 팀도 좀 와서 좀 패스 좀 해주세요. 개그맨님 이렇게 웃어 드려보고 네. 그 저를 더 좋아해서 그래요. 네, 네. 그렇죠. 박영선 평론가는 팔방미인이어가지고 사방팔방이 다 좋아하시죠. 예, 내일 12시에 대박 경선 박영선님 비례 민주당 비례 출사포 기자회견도 있습니다. 저기 도봉갑의 안기영 앵커님하고는 이렇게 인연이 좀 있으신지 인사도 하시고 전, 시너지도 되고 계시는지요. 저는 잘 알고 있는데요. 아직 이렇게 대면에서 인사드린 적은 없고요. 조만간 인사 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일단 제가 아마 그 안 후보님은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이겨서 빨리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어쨌든 제가 이기려고 이곳에 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풍을 일으켜서 그 강풍을 타고 같이 날아가서 안기령 후보님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보면은 그쪽 안기령 후보님도 부대변인 상금 부대변인 출신이고 네. 저는 대변인 좀 많이 했고 그러니까 네. 대변인 벨트 뭐 이런 좀 얘기도 좀 될 것 같은데 대변인 벨트네 좀 이제 새롭게 이렇게 해서 뭐 저쪽이랑 저쪽은 네. 다 저 제 지역에 이미 나온 후보는 다섯 번째 나온 후보고요 그 저쪽 그 안기령 후보님 벨트 그 좀 맨날 나오는 국힘당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다 이 올드한 네.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신선하네 전략적으로 새롭네요. 나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드디어 안진걸 TV에 노정열 TV님 나타나서 필수 안진걸 TV 감사합니다. 예, 개그맨님 고맙습니다. 건희깜빡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인사도 해주셨고요. 요키님은 도봉우는 강민석으로 근데 도봉을 강민석인데 오타로 동봉을 강민석인데 도봉을에 동봉하자는 거 아닌가요? 예, 도봉을 함께 하자 도봉을의 영혼이 동봉하겠다 역시 그 안진걸 투사로 그다음에 아 이분 말투 열심님도 좋네요. 문재인 정부 대변인에서 이제는 이재명과 함께 이런 분이 진짜 친문 친명 친민주당이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요즘 조금 이제 너무 내부 분열이나 총선에서 여론을 흐리는 분들한테는 이제 아예 최소로 비판도 해주시고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펑코님께서 황현필 TV 구독 벌써 했던 황현필 역사관님 요즘 정말 좋으신 분이죠. 노정열 TV님이 계속 축복사랑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서로 응원하고 계신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자 이제 황현필 농가님께서도 이제 뭐 추가로 좀 더 이야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하나 해주시고 네 저는 마무리. 더 질문보다 지역 네. 저희들이 밥을 대접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네. 출연료로 밥 먹을 시간도 없으시대요. 네. 지금 도봉을 해서 강민석 대표님이 지명도가 올라가고 바닥을 훑고 다니셔야죠. 여기저기서 만나자는 네. 연락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네. 지금 또 몇 시에 7시면 만나시러 하니까 얼른 가셔야 되니까 자,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네. 더 네. 하시면서 마무리를 그렇죠. 하시도록 하죠. 아직 못다한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아쉬운 이야기 마음껏 하십시오. 맨날 아까 제가 응답하라 얘기하고 또 드라마 이게 맨날 이 사람은 드라마만 봤나 그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드시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면서 노풍에 이은 강풍을 일으켜서 우리 도봉 지역을 고려 거란 전쟁에서 고려를 승리케 한 흥화진처럼 반드시 만들어서 사수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려고려는 이제 강조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은정 배우님. 강조.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인재 콘서트에서 그분이 한 말이 엄청 화제가 돼서 예. 셔츠에 수백만 셔츠가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강조가 제 조상이세요. 강 씨의 그 강조. 네. 이은정 배우님 전화 연결 한번 할까요? 저야 불감증 후원회장 좀 해주시면 강조 후배라는데 뭐.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후원회장 좀 해달라고 그러고 싶은데 안 하신다고 인생 부대변인 후원회장 하다가 분노를 삼키셨으니까 네. 강민석 대변인 후원회장 하시면 되겠네요.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럼 남이 그냥 자 평론가님 반성평론가님 인사 한번 하십시오. 제가 이훈정 변호님 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3.1절 며칠 뒤입니다. 예, 그 역사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분들 이번 3.1절에 또 어떤 발언으로 어떤 사기를 칠지 벌써 눈에 뻔합니다. 네, 하는 말과 실질이 다른 거 우리 이훈정 대변인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연결됐네요. 여기 지금 안징글TV 생방송 중입니다. 박영선TV 안징글TV. 저번에 민주당 충북 인재 영입 콘서트에서 그 같이 35분 콘서트 한 게 엄청난 화제가 돼서요. 쇼츠만 수백만 명 본 쇼츠가 한 10개 안팎 정도 탄생한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그 유튜브님들에게 퍼뜨리긴 했는데 그분들이 편집을 잘해주셨더라고요. 저기 스피커폰으로 강민석 대변인님 나오셨어요. 문재인 정부 때 임세은 부대변인의 선배 동료 강민석 대변인님이 이원정 배우님이 연기했던 강조 있잖아요. 강조. 그 강조의 후예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고려고란 정부에서 고려를 지킨 것처럼 도봉 벨트에서 국힘날 반드시 물리치고 민주진보 개혁 세력을 사수하고 이재명과 민당을 지키겠다. 이러는데 응원 한 말씀만 해주시죠, 강조로서요. 아무튼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셔야죠. 뭐 언제나 늘 선거판은 중요한 시기지만은 이번엔 특히 더 새로운 악과 대결하는 자리인 만큼 더 힘을 내셔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한 표 한 표를 지져오셔서 반드시 승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힘내시고 예.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예, 우리 대박 명선 박영선 평론가님도 내일 비례 출사표 기자회견 있으니까 한 말씀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뭐 워낙 인재시니까 예. 잘 되시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아주 작은 미약한 힘이 남아 옆에서 열심히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야, 좋습니다. 강민석 예. TV랑 대방영선 TV에서 각각 쇼츠로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강민석 대변인님 저기. 조상 강조님이신데 한 말씀 하시죠. 어디 아니요, 요 그걸로 해도 들으실 거예요. 아, 이원정 배우님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예,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조상 이제 중시조가 강조 예, 고려에. 예, 저는 고려 거란 전쟁에서 제가 출마하는 도봉 지역을 고려를 이기기 위한 흥화진으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힘내십시오. 힘내겠습니다. 예, 두 분의 대화가 매우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안징글TV의 노정열 개그맨님이 들어와가지고 이원정 대변인 응원합니다. 올라왔습니다. 노정열 개그맨님께도 예.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다들 뭐 여기저기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습니까? 다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원군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들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힘내십시오. 예, 배우님 좀 이따 전화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번개 한번 때릴게요. 예, 그 예. 이원정 배우님이 후원회장 맡고 있는 이현이 청주보님이 여론조사 1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현정 배우님이 뜻있는 신인 정치가들에게 힘을 실어주신 결과라는 분석이 책에서 나왔는데요. 아무튼간 우리 모두의 배우님이시니까 조심스러우시겠지만 이렇게 젊고 활기차고 또 이렇게 좋은 뜻으로 정치에 도전한 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현정 배우님 사랑합니다. 좀 이따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우리 이제 마무리해야죠. 빨리 기억을 보내드려야 됩니다. 쇼츠 만들어야겠는데요. 이원정과 강민정의 아니 강민정이네. 강민정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원정과 강민석의 대화. 네. 강조 이원정과 흥화진 선포 강민석의 대화. 도봉을 흥화진 선포. 네, 자 이제 진짜 두 분이 네. 이제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네, 그 어쨌든 선전하시기 네,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강풍 센 강풍 도봉에서 만들어 주셔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강풍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총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 대박으로. 네, 총선 대박, 대박입니다. 대박. 예, 대변인께서 이제 인사 마무리 인사하시면 됩니다. 총선 대박하면 된 거야. 예, 아니 뭐 시청자들에게 작별 인사도 좋고. 아, 정말 뭐 이 자리 이 지켜 아직까지 계셔주시고 좋은 말씀 남겨주신 시청자님들께 제가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봉을 당해서 TV는 그 사이에 22명으로 들어갔습니다. 4명에서. 400%. 예, 엄청난데. 오늘 밤까지 여러분 100명으로 꼭 만들어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용인의 이현욱 변호사님 초대 방송도 있었는데 예, 예. 예고로 보시면 되실 텐데 집안에 상이 나서 어차피 연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 중에 아마 저희가 모실 수 모시도록 하고요. 내일 좀 이따 저녁에 방송 있죠? 네. 여의도 정비소. 정말 최근에 작은 유튜브지만 흥행을 일으키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박예슬 아나운서님과 대박 영선 박영선 평론가님의 여의도 정비소 8시 10분부터 또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진걸TV, 박예슬 톡톡TV, 대박 영선TV 3군데 인사이트, 그러니까 4군데 생중계합니다. 자, 강영선TV, 대박 영선TV, 박예슬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탱디PD님 마쳐야 될까요? 예, 자, 여러분 저녁 잘 보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화이팅! 대박!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